XSFM입니다. PODERA. 뿌리세요. 새 것처럼. 변기 시트 소독제 토일리 씨.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성주 씨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형 안형. 저는 203회에서 파도에 맞서 임시 치아를 발가락으로 잡으려다 실패한 이성주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한 2년 만에 뵙네요. 임시 치아는 저에게 돌아오지 못했지만 초대 요그 힙 후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말썽쟁이 치아는 얼마 전 치실하던 중 빠져버리는 바람에 근집 근처 치과에서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임시 치아도 아니면서 빠지는 느낌이 얼마나 익숙하던지. 그 일로 사연을 쓰려다가 딱히 크게 좋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좋게 된 일을 생각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몇 년 전 여자친구와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재미있게 놀다가 집에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바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려면 청과시장을 통과하는데 그날따라 선홍빛의 산딸기 한 박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색깔과 크기 그리고 향. 지금 놓친다면 나는 일주일간 이걸 떠올리며 잠이 들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며 홀린 듯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네, 산딸기. 아, 언제나 제가 복잡한 감정, 애증이 교차하는 게 산딸기예요. 언제나 왜요?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사면은 먹다 채웠어요? 아니, 왜? 언제나 네. 그 실망하는 산딸기를 사서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전 먹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서 이렇게 씻다 보면은 다 부스러진단 말이죠. 보통. 그래요? 모형이야? 아니, 그 산딸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포즈합니다. 라이브니까. 이건. 아, 아무도 안 보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아니, 네. 이렇게 등을 굽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라스터 같이. 네. 그걸 이렇게 뒤집으면서 살살살살 그 씻어줄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안에가 이제 버섯 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 부서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아, 다시는 안 사야지. 산딸기는 보기만 이쁘고, 그 어떤, 뭐랄까, 플레이버로만 들어갔을 때, 산딸기만? 아, 네. 이렇게지, 실제 산딸기는 언제나 실망스럽다. 아, 그래요? 그게 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아, 그 뭐, 석류 같은 걸까요? 석류 이렇게 그쵸. 까다 보면. 이건 정말 인류가 시간을 쓰기 위해 고안해낸. 약간 로마의 귀족들이나 먹어야 될 것 같은. 석류를 한 3시간 까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 소일할 때. 내가, 나 때는 말이야, 할 때 하는 과일이죠. 누군가 자기 얘기를 3시간 이상 들어줄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까는 게 석류다. 장인어른 같은 위치에 그쵸. 있는 분이. 권력자가 권력을. 석류 들겠나? 이러면서 천천히 까면서. 네. 어떤 사람이 당신하고 같이 있는데 석류를 까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의심해보셔도 좋습니다. 산딸기라든가. 계산을 하고 메고 있던 백팩에 넣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가방에 넣으면 산딸기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에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몇몇 과일들은 가방에 넣고 가기가 부담스럽죠? 그렇죠. 들고 가다가 냄새도 맡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리 좋으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산딸기가 제 품에 있었거든요. 소중히 산딸기 박스를 품에 안고 전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열차가 도착했고 운이 좋게도 자리가 두 개가 붙어서 비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빈자리로 갔는데 평소 백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전철을 탔지만 오늘은 제 무릎을 산딸기에게 내어주고 가방은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네. 요즘 지하철에 선반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있군요. 내리는 지하철역에서 영화나 한 편 보자며 부랴부랴 영화를 예매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무릎 위에 있던 소중한 산딸기를 조심히 들고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네요. 왜요? 보통 과일을 사는 건 집에 가기 직전, 이날도 사실은, 그러게요. 집에 가기에 나한테 또 영화를 보네요. 영화가 15분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극장 자주 가는 커플들이 있어요, 보면. 젊음은 충동적이네요. 과일을 젊음의 사는, 탓이에요? 과일 사고 집에 가는 길에 영화를 한 편 볼까 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건.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자본이 원하지 않는 손님이죠. 극장 안에 산딸기를 사가는 손님.
분명히 바깥에서 산 음식 가져 들어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놨는데. 화장실에서 씻는다 이제. 베이킹소다 갖고 다니면서. 영화관에 도착하니 영화 시작까지는 30분 정도 남았고 저희는 매점에 가서 버터구이, 오징어와 팝콘과 음료를 사와서 먹고 셀카도 찍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화가 시작하기 5분쯤 남아서 상영관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오빠 가방 어딨어? 나. 가방? 무슨 가방? 이라고 해야겠죠. 무슨 가 비읍인데. 그죠. 무슨 그 가방? 이렇게 발화를 1.5초 동안 하면서 생각이 나죠. 저, 가방? 무슨 가방? 이 정도 오겠죠. 맞아요. 무슨 가방? 네. 전철에서 평소 내릴 때는 무릎 위에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는데 오늘 제 무릎에는 산딸기가 있었습니다. 네. 평소 버릇대로 저는 무릎 위에 산딸기만 챙겨서 전철에서 내려버린 겁니다. 나. 지금이라도 생각났으니 대책을 세워보자. 찾을 수 있어. 이건 혼자 생각입니다. 네. 일단 지하철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저 같은 이용객이 많이 있는지 직원분은 침착하게 대응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열차 번호를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참 그래요. 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게요. 굉장히 방법적으로는 쉬운데 열차 번호를 늘 체크하면서 타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새로 고안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낼 만큼 철저한 놈이 잃어버리겠느냐. 물론 지하철에서는 이 번호를 기억하고도 뭘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네. 보통은. 다음으로 가방을 두고 내린 열차의 칸 번호와 하차역, 하차 시간을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계산이 좀 필요해서 다시 전화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여자친구와 저는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탔던 열차의 칸 번호를 어떻게든 기억해내려 했지만 정확한 번호는 생각이 안 나고 이게 아예 신경도 안 썼는데 노력한다고 되는 일인가? 이거 체면요법 하면은 막... 울면서... 13엉엉엉엉엉 산딸기 6다시 엄마가 그러면서 과거로 가고 막 말하면서 자. 근데 막 그 친구 이름 잘못 말하고 여자친구 이름 아무튼 노력해서 기억해낼 수 있는 번호가 아닌 것 같은데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탔던 열차의 칸 번호를 어떻게든 기억해내려 했지만 정확한 번호는 생각이 안 나고 2에서 5번 칸 정도였다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운데란 소리죠? 네. 그렇겠네요. 그 저기 어디와 다를 바가 없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하차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전철역에서 영화관까지 걸어서 10분 거리고 영화관에 도착했을 때 영화 시작 30분 전이었고 지금은 영화가 시작했고 아 영화를 못 보네. 재밌어요. 아 환불 시간도 지났구나 하면서 대략적인 하차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저희가 탔었던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있다며 다음 도착역 근무자에게 한번 찾아보도록 연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연락 주신다 했습니다. 저희는 뭐 이런 일이 다 생기냐며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 텐데 언제 거기까지 다녀오냐며 낄낄거리고 있는데 10분쯤 후에 고객센터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이 찾아봤는데 말씀해 주신 가방은 없다고 합니다. 아, 내 가방. 누가 들고 내린 거냐?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겠구나. 가방 안에는 비상금으로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산 지 1년도 안 된 태블릿, 오래됐지만 사진이 잘 나오는 DSLR 카메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가질 수 있는 비싼 것들은 다 갖고 탄 상황입니다. 대단한 게 보통, 비상금을 네. 비상금 지갑으로 만들어 놓고 다닌다는 게 특이합니다. 네. 왜냐하면 비상금이 들어있는 지갑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안에 카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카드는 이제 보통 핸드폰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지갑에는 그냥 현금만 넣어놓고 신분증만 넣어놓는 정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태블릿. 뭐, 굉장히 귀한 것들이 네.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비싼 것들은 다 있는 핸드폰 빼고는 다 있다. DSLR을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경우도 쉽지 않은데요. 요즘은 아 그건 맞아요. 네. DSLR용 가방 들고 다녀야죠. 그렇죠. 혹은 뭐 이제 그 정도 되려면 또 가방도 크잖아요. 보통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낭 같이 그러니까 이런 가방에다가 같이 놓고 다니는 경우는 없는데
오래되긴 꽤 오래됐을 수 있겠어요. 네. 여튼 나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우리는 다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고객센터에서 연락한 여기 직원은 분명 대충 찾아봤을 거야. 아니 어쩌면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했을지도 몰라. 우리가 직접 찾자. 이 지하철은 순환선이니까 여기로 돌아올 거야. 돌아오는 그 타이밍을 노리자. 아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아 지금 이 커플은. 젊음이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식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버터구이 오징어랑 팝콘이랑 콜라랑 산딸기가 있거든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산딸기가 한 번도 원망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정도 되면 아 왜가 왜 괜히 산딸기를 사서 뭐 잘 따져보면 산딸기 잘못이긴 한데요. 근데 네. 전혀 산딸기는 지금 한 번도 물론 여자친구는 그랬을 거예요. 아 이놈의 산딸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은 내 사랑스러운 산딸기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네. 분명히 최면을 한번 해보면 네. 그 칸 번호와 함께 산딸기에 관한 엄청난 추억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최면을 이렇게 집착하는 거다. 무의식은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뭘 먹고 싶을 때는 이 모든 일을 망친 건 당신의 무의식이에요. 아까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와 지금의 정차역을 예상하고 저희는 짐을 챙겨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탔던 칸을 정확히 기억 못해서 한 명이 두 칸씩 담당해서 열차가 들어오면 재빨리 들어가서 열차 두 칸을 살펴보고 가방이 없으면 내리고 가방이 있으면 일단 가방이 우선이니 가방을 챙겨서 전화로 가방을 찾았다고 알리고 다음 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좋다 젊어 진짜 너무 아니, 왜냐면 너무 무모하고 좋은 것 같아. 그 계획이라기엔 네. 너무 엉성하잖아요. 제가 아직 이 사연 안 넘겨봤는데 둘이 못 만나지 않나요? 보시죠. 기막힌 계획이라며. 왜 즐겨 쓰는 말이죠. 끼리끼리. 네. 덤앤덤하라고도 하고. 기막힌 계획이라며 이미 가방을 찾은 기분으로 첫 번째 열차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빈손으로 내려서 다음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대의 열차를 보내고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열차는 우리가 탔던 열차 이후의 열차일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세 대만 더 확인하고 없으면 내일 분실물 센터로 찾아가 보자고 하고 돌아오는 열차를 타기 위해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오는 열차? 네. 이번 열차 없이 가방은 없었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채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방에 이어서 여자친구를 잃어버려도 산딸기는 원망하지 않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어요. 체면을 걸어봤더니 산딸기에 대한 추억만 나온다. 여자친구를 까맣게 잊고 있다. 무의식 속에서도. 열차 출입문을 닫는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순간 저 멀리에서 여자친구가 내렸는데 그녀의 손에는 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비현실적이에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긴 머리를 날리며 달려오는 그녀의 환히 웃는 얼굴 뒤로 눈이 부시게 후광이 비쳤습니다. 가방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지금까지 마음고생한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일단 의자에 앉았습니다. 굉장히 보면은 체력이 약한 분이에요. 발가락으로 그것도 못 잡잖아요. 약간. 발가락으로 이를 못 잡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하체가 좀 부실하고 이런 분에게는 좀 산딸기 먹지 말고 스쿼트 하고 좀 너무 과일만 좋아하지 말아라. 네. 하체가... 발가락 운동 같은 것을 검색하셔야겠다. 네. 네. 사라진 물건은 없었고 제가 놓고 내린 그 상태 그대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테이블에 휴대폰만 올려놔도 바로 없어지는데 지하철이 한 바퀴를 돌았어도 가방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 뷔페식당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자주 가요. 가면은 아 우리 그때 집 앞에서 먹었던 그런 류의 뷔페식당. 네. 네, 네. 그 친목계 같은 아저씨 아주머님들이 자리가 없잖아요. 네. 휴대폰 던져놓고 밥 한참 푸고. 오십니다. 그 뭐죠? 새로 나온 플립형 막 던져놓고 가고. 그거. 이게 폰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화면을 켜놓고.
보라색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거 보여주면서. 영화고 뭐고 일단 고생했으니 쉬자며 여자친구 자취방으로 가서 산딸기를 씻어 먹었는데 그 맛은 끝내줬습니다. 힘든 하루여서 그랬나 봅니다. 네. 네. 사연 고맙습니다. 이성주 씨였어요. 산딸기 다음 생에는 이성주 씨의 산딸기로 태어나고 싶다. 하나의 원망도 아무 미움도 받지 않고. 아가페.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가끔 이런 존재이고 싶은 거죠. 네. 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온전히 사랑받는 이성주의 산딸기 같은 존재. 아낌없이 사는 고객. 네. 이성주 씨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